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거센 비판을 받았던 가수 김가람이 논란 끝에 르세라핌을 탈퇴하고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갔는데요. 가요계 생활이 녹록지 않던 그녀가 학교에서도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근황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뷔 전부터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던 르세라핌 김가람은 결국 지난달 20일 팀을 떠났죠. 당시 논란 끝에도 김가람을 끌고 가려던 소속사 하이브 소스뮤직 측은 결국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과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김가람의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초반 옹호부터 했던 소속사는 김가람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팬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김가람은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소속사 측은 향후 르세라핌은 5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르세라핌 멤버들을 응원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돌연 오늘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 근황이라는 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가람의 학교 책상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공개된 책상 사진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김가람 병땡, 김가람 병땡년 등등이었죠. 해당 근황 사진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사진대로라면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듯한 김가람의 모습입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들은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다, 뿌린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네요 라는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 또한 적지 않은데요. 현재 김가람의 해당 근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